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남성, 범행 후에 대범하게도 경찰서 앞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까지 했습니다. 성혜란 기자입니다. 흉기를 쥔 남성이 유유히 길을 걸어오더니 슈퍼마켓 앞에 앉아있는 남성을 흉기로 마구 찌릅니다. 흉기에 찔린 남성은 황급히 도망치고 함께 있던 남성 한 명도 다른 골목으로 피합니다. 살긴 범죄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고 살짝 한번 칼을 스치고 도망갔고. 59살 최모 씨가 53살 이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어제 새벽 2시 반쯤. 함께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은 시비가부터 한 차례 몸싸움을 벌였는데 최 씨는 나이가 6살 어린 이 씨가 본인을 때려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. 나이가 먹었어요. 제가 좀 차례나 와. 허벅지와 가슴을 찔린 이 씨는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. 최 씨는 범행 후 경찰서 앞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CCTV로 추적을 해가지고 가다가 그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 거 발견해가지고.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.